아닌데 품이 그리워서 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. 사실은 몇 군데는 가봤지만 저는 이제 맨발걷기를 올해 봄에 알았습니다. 이 코로나 때문에 알아가지고 특별히 제가 올해 참 이 답답하고 힘든 이 상황에서 가장 정말 행운이라면 행운일까요? 그것은 우리 박동창 회장님을 알았다는 거예요. 아이고. 사실은 왜냐면 제가 이 맨발을 뭐 걸어봤어야 알죠. 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이제 회장님을 만나고 이 대모산에 한 번, 두 번, 여러 번 오다가 내가 있는 산 지역에서 이렇게 실천해봤어요. 그리고 제가 아는 가족들, 뒤에 있는 사람들 매일 이렇게 해보는데 이 맨발 걷기가 이게 우리 회장님 이야기하셨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조물주 또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그 조물주가 야, 이 땅과 더불어서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맨발 걷기 하기 전에는 제가 이 정신적인 일을 많이 하거든요. 그리고 사람들 만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고 그래서 늘 이렇게 머리가 늘 이렇게 무겁고 때로는 좀 힘들었어요. 근데 이 우리 심장에서 가장 밑에 있는 부분이 다리더라고요. 근데 이 발이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잖아요. 그래서 이 발을 접지해 보니까 신발을 벗고 양발을 벗고 땅을 이렇게 접지해 보는데 한 번, 두 번 할 땐 몰랐어요. 근데 여러 번에 거쳐서 이게 반복이더라고요.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장 멀리 있는 부분이 머리잖아요. 근데 이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이 머리가 잘 이렇게 늘 무겁고 좀 힘들었는데 근데 이 맨발 걷고 나면 머리가 굉장히 가벼워져. 그리고 이 마음이 몸이 가뿐하게 됐어요. 그거 무엇보다도 제가 가끔 저녁에 중간중간에 깼거든요. 뭐 불면증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무슨 고민이 있거나 힘들면 저녁에 새벽이라도 일어나고 또 12시 넘어서라도 이렇게 가끔 깨고 그랬는데 이 맨발 걷기 한 다음에 저녁에 딱 잠을 잤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굉장히 깊은 숙면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몸으로 이 실천해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제가 아는 우리 친구들이나 또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하고 이 맨발 걷기를 자주 했습니다.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토요일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간만 나면 가까운 산에 가가지고 다 신발을 벗고 있는데 저 혼자 이렇게 맨발을 이렇게 걸으면 사람들이 쳐다봐요. 근데 처음에는 좀 이상했는데 쳐다보든 말든 그냥 걷는 거죠. 누가 좋아서요? 제가 좋아서. 그리고 제가 행복하니까 여러분 제가 나이가 몇 살로 보이세요? 젊게 보여요. 제가 맨발 걷기 하기 전에는 조금 뭐 좀 찌들었다 갈까 그랬는데 맨발 걷기 한 다음에요 얼마나 혈색이 좋아지는지 아마 저의 몇 분 이렇게 저랑 같이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. 그래서 제 나이가 지금 57입니다 근데 제 오랜만에 이렇게 친구들이나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 만나보면 저한테 그래요. 왜 이렇게 젊어졌어요? 근데 제가 그 비결 중에 하나가요 맨발 진짜예요. 그래서 맨발을 걸어보니까 정말 이 활력이 넘치고 그 다음에 이 발부터서 이 머리까지가 아주 혈액순환이 돼서 좀 굉장히 에너지가 생겨요. 에너지가. 그리고 제가 모든 매사에 아주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뀌어요. 뭐 어떤 근심 걱정이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. 그래서 맨발 걷기를 강력하게 추천하고요. 제가 올해 이 우리 회장님을 이렇게 알고 또 우리 동호 회원들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교환하면서 제가 요즘에 얼마 전에 우리 친구들 만나가지고 속리산을 갔잖아요. 근데 속리산을 가는데 거기는 맨발 걷기가 조금 그렇게 좀 그래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풍이 있어서 야 거기 제가 신발 딱 벗고 이제 맨발 걷거든요. 그리고 가는 친구들이 맨발 좀 벗어 신발 좀 벗어 그랬는데 안 벗어. 어떤 친구는 한 명 걷다가 또 금방 신는 거예요. 근데 제가 그 맨발로 어디까지 정상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? 야, 맨발로? 그런데 신발 신고 갔으면 못 갔을 거예요. 왜요? 제가 일주일 동안 굉장히 바쁜 일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 바쁜 일 하다 보니 너무 몸이 지쳤어요. 그래서 저는 가가지고 좀 단풍이라는 좀 보고 친구들 만나서
좋은 시간만 갖고 올라 그랬는데, 여러분 한 발 한 발 디디고 돌을 받고 올라가는데요. 오, 이 신발을 맨발로 디디니까 힘이 생긴.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기운이 올라온 듯이요. 야, 다리는 좀 돌이 있어서 그럴 때지만 제가 정상까지 올라가고 근데 같이 온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예, 그래도 신발을 안 벗더라고요. 제가 요즘에 맨발 그 전도사로 예, 활동합니다. 어디든지.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는데 꼭 맨발로 실천하셔서 건강을 찾으면 좋겠고요. 우리 회장님을 이번에 알게 된 것이 올해 제가 최고의 행복이고, 무엇보다도 맨발 걷기를 통해서 제가 요즘에 작지만 생각하고 이렇게 칼럼을 하나씩 올리는데, 이야, 이 코로나 시대에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숲속을 찾아서 맨발을 걷는 것이다. 그리고 제가 결론적으로 내린 게 있습니다. 우리 회장님이 나이는 제가 잘 몰라요. 근데 이번에 트럼프나 바이든? 바이든. 뭐 75세. 75세, 79세인가요? 예. 근데 우리 회장님이 제가 이렇게. 제가 보니까 52년생인데. 어, 그래요? 옹기왕성하게 이렇게 활동을 보니까 맨발 걷기 해서 그런 거예요. 몸이 안 좋아서. 여러분 책을 보니까. 맞습니다. 진짜예요.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낀 것은요. 몸 아프지 않고 건강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맨발 걷기. 맨발 걷기. 예. 그리고 이 맨발을 걷는 것은요. 몸이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, 사람이. 땅과 접지 않으니까. 그래서 이 땅에 이 생명들이 많이 살잖아요. 그래서,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 안 가고, 그래서 맨발 걷기를 강력하게 추천하고요. 꼭 좀 몸으로 우리 실천해서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예. 병을 많이 고친 사람이 여기 와서 발표했다고 얘기해요. 지금 김성곤 목사님은 저 맨발로 걸으신 이후에 네, 한 20년은 젊어지셨어. 아, 그래요? 예. 자,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30 넘었어요. 예.